지난 2017년 노래로 배우는 이순신부터 시작하여 2019년 성주 3.1 만세활동 기림예술제까지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가 있는 덕암 전통문화예술연구회에서 이번 6월 20일 토요일 성주군 도천서원 도남제를 기점으로 전통예술 콘서트 성주임진 전쟁이병 기림예술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덕암 전통문화예술연구회는 2012년 가을에 창단되어 우리 음악의 보존과 현대적 발전을 연구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예술 발달에 기여하고자 결성된 예술공연단체입니다. 성주에 소재한 도천서원, 화연서원, 청천서원, 덕천서원의 기원 및 유래 등 시조창과 판소리, 기악독주, 한국무용 등의 전통문화예술로서 소개하고자 성주군에 소재한 각각의 후손 대표들과 단체들이 참가했습니다. 각 서원들의 활성화와 성주 지역의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 지역의 전통 예술가들에게 활력을 불러일으키며 지역 주민들에게 역사적 자긍심을 높이고 전통 문화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 전쟁 의병 기림제를 통하여 그들의 정신과 모범을 배우고 실천하며 성주 지역의 지방 문화재를 활용해 역사와 문화를 더욱 깊게 연구하고 기리는 공간으로서 주민들과 학생들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성주 문화와 역사를 배우는 계기를 만들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을 주는 것에 기대가 됩니다.